화원보다 더 아름다운 사찰, 강진 남 미륵사. 남미륵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풍동길 화방산에 있는 사찰로, 동양 최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 온 누리의 평화가 가득한 사찰입니다. 세계불교 미륵대종 총본산인 남미륵사는 1980년 머풍 스님이 창건하였습니다. 이후 버풍 스님은 40여 년 동안 불사를 중창하고 꽃과 나무로 사찰 안팎을 가꾸어 현재의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경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 입구에는 듬직한 친구 의미가 있는 코끼리가 가장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타고 다니는 코끼리는 지혜를 통한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 입구부터 아름답게 피어있는 절정의 철쭉꽃 밀림 속으로 황홀한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무한한 에너지가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생이나 부처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의 불이문을 지나 일주문 가는 길은 아름다운 철쭉이 좌우에 흐트러지게 피어 있으며 그 사이로 500나한상이 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철쭉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월 13일 오늘은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꽃피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붉은색 꽃물결에 취해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멀리 보이는 건물은 쌍계루입니다. 쌍계루는 1층은 사천왕을 모시고 2층은 불전사물 중 법고, 운판, 목어가 봉안되어 있는 누각입니다. 경례를 들어서면 대웅전 앞 너른 마당에는 다층탑과 3층탑, 미륵불 입상과 관세음보살 입상 등 불교를 상징하는 성물들이 있습니다. 대웅전을 비롯한 법당 내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법당 내의 불전은 영상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남미륙사의 도량을 살펴보면 대웅전을 비롯한 동양 최대 규모의 황동불상인 아미타부처님 좌불상 33관세음보살을 주목나무로 봉안한 33관음전 22,000불을 봉안한 만불전과 지장탑으로 33을 가르키는 불교의 의미를 담아 내업장을 소멸하는 33층 석탑 108명이 관세음보살이 조각되어 있으며 소원 성취를 바라는 13층 석탑 등 많은 불전과 성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신성한 불전들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화원보다 더 아름다운 강진 남미륵사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